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전광우 색소폰몰이라고 검색하시면 색소폰 학교에서 만든 다양한 악보집 교재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필요로 한 교재도 구매하셔서 같이 함께 공부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구매하셔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비브라토 방향 알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브라토에 대한 방향 그게 뭐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비브라토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비브라토 오아오아오아잖아요. 오이오이오이잖아요. 우에우에우잖아요. 요이요이요이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발음들을 이야기하는 게 정말 다른. 어떤 분들은 어이어이어이, 뭐 러이러이러이, 르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양하게 그 본인들이 터득하고 이해한 대로 얘기를 해요. 표현을 하는데 너무 웃겨요. 왜냐면 어쨌든 비브라토처럼 들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요이요이요이 해서 비브라토가 그렇게 해서 내가 느껴졌고 어떤 사람은 으어으어으어 해서 들렸고 어떤 사람은 뭐 아으아으아 해서 비브라토가 터득이 됐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발음으로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발음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조금 조심스럽다. 저는 이렇게 요즘 느낍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어디냐? 일단은 아마추어분들, 우리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자 전공자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대로 하시면 선생님한테 혼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아마추어분들이 가요를 하거나 팝을 하거나 그러한 연주곡들을 할 때 우리가 비브라토라는 거를 빨리 접근을 하고 빨리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점을 꼭 유의하시고 이 강의를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비브라토라는 거는 일단은요. 떨려야 돼요. 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제대로 된 거는요. 이렇게 되면 음정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파장이 으어 으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비브라토가 아니죠. 왜냐? 음정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음정이 흔들리면서 비브라토를 한다라는 것은 비브라토가 아닌 겁니다. 음정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지. 정확한 비브라토, 아주 좋은 비브라토는 물론 이게 그거다, 어떻게 하는 게 비브라토가 좋은 거다, 뭐 이런 것보다는요. 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마추어분들은. 어떤 음정을 낼 때 그 음정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비브라토를 해주는 게 비브라토인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음정이 흔들리는 비브라토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먼저 해야 나중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비브라토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치고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프로페셔널한 비브라토가 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올라오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클래식 연주자들이거나 뭐 우리 뭐 그런 연주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씹어줘도 됩니다. 단 규칙적이고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비브라토도 다듬어지게 돼 있어요. 색소폰 소리도 정확한 주법과 편안한 소리로 소리를 오랫동안 내다 보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실력이 향상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비브라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실력이 향상이 되고 점점 비브라토에 대한 이 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떨어져야 된다. 근데 어떻게 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으어 어로 더 이 입이 아래로 아우 어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그게 어우가 될 수도 있고 오이가 될 수도 있고 요이가 될 수도 있고 여이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따라서 달라요. 하지만 입이 아래로
벌어졌다가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비브라토라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게 될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 강의를 보시는 아마추어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 방향을 찝고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색소폰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혹시나 이 강의를 보신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신다면 조금 더 학생들에게 좋은 효과적인 교육에 대한 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 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꼭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